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46절 2절을 읽겠습니다. 39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46절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말씀을 좀잘 보게 되면요.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냐? 성경을 연구 너희가 하고 하는데 사실은 그 성경 속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46절 말씀을 좀 연결해서 읽어보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네가 모세오경 읽어봤지? 그러면 당연히 나를 발견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볼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모세가 내게 대하여서 기록했다라고 말도 하고 39절의 하반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또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관점은 뭐냐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죠. 우리 교육자들이니까 다뭐이 부분에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이 정확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교회 뭐제 얼굴에 침 뱉기지만 교회 문제가 뭐냐고 물을 때 사실은 뭐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다 우리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따져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한국 교회 세계 교회가 선거 때문에 문제이기도 하지만 뭐 많은 목회자가 뭐 저를 비롯하여서 얼마나 부족하고 성도들의 평균도 잘뭐 이게 못 맞출 정도로 어려움이 뭐 부족함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고요. 어쨌든 간에 목회자에게 교회를 이끌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무슨 뭐 은혜를 끼치고 응답을 받고 기적을 일으키고 성도들의 뭐 불같은 반응을 일으키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복음을 온전히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연결이 안 됐나 싶고 사실은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설교가 어떻게 할 건지 정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믿음도 결정되고 성경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교인들을 이끌 것인가도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성도들이 복음을 입에서 잘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목회자나 선교사나 교육자에 의해서 성경의 복음이 잘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성도들 또한 성경의 복음을 말할 수 없다라고 쉽게 그냥 간단하게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이런 면에서 제 얼굴에 침 뱉기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에 물론 성경의 복음을 앞에서 그렇게 피 터지게 말을 해도 이건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가르친다고 알수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모르는데 계시가 임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수학 기본적인 덧셈과 곱셈을 모르는데 큰 대수학 같은 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을 아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촉발하시고 감추인 것을 보이시고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27강 같은 경우도 12강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그냥 교재예요. 교재지만 사실은 초신자나 불신자들을 이렇게 돕기 위한 교재로서는 조금 개발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가지고 해외 나가서 제자를 찾기 위해서 정해진 짧은 시간 내에 그들을 살리고 거기에서 그 나라 살릴 만한 제자를 찾기 위해서 전달했던 메시지이기 때문에 초신자나 불신자나 그 단계의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면서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분들 향해서 뭐 계시 못 받았다라고 말하면 그것도 참 더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우리 그 교육자들의, 선교사님들의, 목사님들의 연구도 필요하고 묵상도 필요하고 또이 기준으로 사실 좀그 성도에게 맞게 적용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저희도 청소년부 유초등부에 맞게 이 교재를 조금 더좀 단순화해서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다. 그것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목회 전략, 선교 전략, 또 양육 태도 뭐 전도까지 싹 바뀌는 거니까 우리 전도 보통 저도 전도를 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전국 대학을 다 돌아보기도 하고 뭐 정말 뭐 많은 사람을 영접을 시켜보기도 하고
뭐 어느 대학에 가서는 업무 시간인데 업무 시간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뭐 동네 무속인 집싹 들어가 보기도 하고 뭐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요. 학교에 제가 학교에 있었으니까요. 학교에 새로운 신입 직원이 들어오면 그 사람 대충 파악해가지고 뭐 약속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또 같이 정해놓고 복음도 전하고 또 직업 모임에 초청도 하고 조교 모임에 초청도 하고 또 무슨 강사 모임에 초청도 하고. 학생 뭐 단대별로 뭐 공대 모임에 초청하고 인문장 모임에 초청하면서 다양한 사역들을 대학 내에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면서 늘 갈급한 건 뭐냐면 막 전도는 있는데 막 이게 뭔가가 갈급한 거야 계속 이렇게. 그래서 그때 많이 듣던 메시지가 김용현 선교사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그분을 뭐 굉장히 제가 많이 듣고 근간에 또 저희 교회까지 오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연예인 보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분 보면서. 처음으로 사인 받았는데, 그럼 그분을 존경하지만, 그분의 스타일을 우리 교회에서 모델로 삼자라고 말을 하면, 전또 아니거든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고, 헐헐할 때 은혜를 주지만, 난 무서워 할수 없고, 뭐, 원래 있는 것도 없지만, 뭐, 그래요. 어쨌든 간에. 뭐, 지금도 그렇게 크게, 큰 소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것까지 털어? 그것도 제가 불편한 일이고, 어쨌든, 뭐, 그분들은 공동체니까, 근데 교회는 뭐, 공동체면서,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또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거를 그냥 무조건 강요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계속 27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겠지만, 그 27강을 알기 전에 이것은 성경의 복음을 요약한 책이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뭐 신학적으로 뭐 연구를 하면서 막 논문을 참고하면서 한게 아니라 사역 현장에 가서 볼리비아 그 고산병 4,300m인가 그렇잖아요. 그 에랄토라는 지역에 가서 뭐 고산병 알아가면서 막그 힘든 가운데 정리했던 내용들이거든요. 제가 그때 옆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둘이 막 하루 종일 누워 있고 그랬던 때이기 때문에 그때 이걸 정리하면서. 돌아와서 전교인들한테 2017년도인가요? 한번 수련회를 하고 그 이후에 이거를 잘 거론한 적이 없어요. 매번 27강을 전달하는 것 같지만 교회에서 한 번도 2017년 이후에 전교인들을 모아놓고 27강 강의를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복음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뭘 꺼내서 다른 만들어낸 무엇이면 그걸 해야 되는데 성경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제. 근데 사역하다 보니까 또 27강 자체가, 12강 자체가 또 이상하게 또 그냥 특별한 뭐가 있는 것처럼 이게 성경이기 때문에 이걸 보면 성경으로 들어가지게 돼야 정상입니다. 그렇죠? 이걸 보고 27강, 12강 막 그럴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성경을 들어가지는 것이 원래 목표고 성경의 복음을, 성경의 전도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을 정리해 놓은 그런 교재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이걸 너무 그냥 절대시하는 부분도 있어서 좀 우려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뭐 이제 저 중남미에 있던 얘기들인데요. 어쨌든 그래서 성경의 복음을 알아가는 책으로 아시면 되고 또 그걸 알기 전에 그럼 이게 진짜 성경의 복음이냐라는 부분을 오늘 이 시간 성경의 좀그 개요를 통해서 좀 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화면 공유를 하나 하겠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강의할 때 칠판에 판서했던 내용들인데요. 판서를 한 거를 정리해 보니까 뭐 이런 내용이더라고 보니까 제가 PPT를 처음 만들어 봤는데 보통 이제 큰 강의안을 가지고 강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들을 들었던 부분들 교재면 교재만 가지고 그냥 끌적거리는 어떤 몇 가지 메모를 가지고 이렇게 주로 강의를 하는 편이라서 근데 오늘은 그 성사님들을 좀 숨기는 차원에서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PPT를 이렇게 좀 유치하게 만들었는데요. 뭐 빠지는 좀판안보 이렇게 만들었는데 좀 이해들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제가 이제 공유된 화면밖에 안 보여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이런 측면에 성경을 좀 물리적인 측면에서 파악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좀 보게 되어지면 구약 성경은 네권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구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많은 그 여러 가지 또 논의도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모든 교회가 알고 있는 정도, 그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가 구약의 기본적인 어떤 분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율법서는 다 아시겠지만 창출, 레민신 이렇게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창세기는 시작에 대한 책이에요. 그렇죠? 뭐 인간의 시작, 그다음에 뭐 죄의 시작, 그다음에 뭐 어떤 제사의 시작, 뭐 이런 언약의 시작 이런 등등의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출애굽기를 보게 되어지면 저는 그 신학교 졸업을 하고 신학교 졸업하고 한꽤 오랫동안 출애굽기 40년 동안의 기록인 줄전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30대 중반인가요? 그때 성경을 좀 읽다 보니까 출애굽기가 사실은 출애굽한 지 1년 정도의 기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창세기를 애굽에서 쓰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출애굽한 다음에 창세기를 쓴 거거든요. 그런 걸 보게 되면 40년 동안 성경을 기록했다고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신명기 같은 경우는 좀 이해가 가요. 왜냐면 좀 나중에, 성경 순서가 틀렸냐? 신명기, 아이고, 주여. 잠깐만요. 이거. 새벽에 한 티가 나네. 나중에 고쳐드릴게요. 창출 레민시인데 창출 민넷이 됐네, 이게. 새벽에 작업한 티가 나네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창세기도 출애굽 과정에 쓰여진 책이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다 출애굽기 과정 중에 쓰여졌다고 보는 것이 보통 뭐 정설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창세기 왜 썼냐라고 말을 할때뭐 답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거는 아니 애굽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를 불러낸 사람이 누군지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이라는 사람이 모세한테 계속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책이 저는 창세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 인도하신 이가 이런 분이다라고 창세기를 썼겠다. 그런 책들을 좀 읽어본 적이 있고요. 뭐 출애굽기야 출애굽한 다음에 그 다음에 1년 뒤에 성막을 이렇게 봉헌을 해요. 그 안에 기록이에요. 보게 되면. 성막을 지은 다음에 광야를 본격적으로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출애굽기에서 어떤 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랄지 뭐 이런 동물을 잡는 제사들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성막을 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출애굽기서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성막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구원이 시작되었고 출애굽기의 키워드가 성막을 짓는 거였구나라고 볼 수도 있죠. 또 레위기를 보게 되어지면 제사에 대한 본격, 제사를 법제화하잖아요. 제사와 제사장과 또 다섯 가지 제사와 속죄 등등의 얘기가 나오는데 뭐 핵심단을 뽑게 된다고 말을 하면 뭐 제사, 뭐 거룩이라는 말도 할수 있지만 어쨌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해야 되는 어떤 율법을 받게 되어지고 실제 그들은 제사하면서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민수기 같은 경우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꽤 많은 불신앙을 많이 해요. 근데 레위기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어떤 상징과 예표와 어떤 그 상징물을 가지고 사실은 뭐 한별, 한규, 만나, 반석, 놋뱀, 도피성, 불구나무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몇번뭐 아시겠지만 이 거듭신이잖아요. 그래서 신신당부할 때 신자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당부하는 거예요.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그럼 창출 레민신을 쭉 모아보게 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냐면, 아, 인간이 죄를 졌고,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는데, 인간이 죄를 졌고, 죄졌기 때문에 제사가 필요하구나. 그들을 애굽에서 민족적인 구원을 했구나.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광야를 가게 원하셨구나.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직분상 창세기가 뭐 읽다 보면 알게 되는 부분이지만 창세기가 제사장에 대해서 유독 많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창출 레민신 모세경 자체가 예표하는 것이 아 제사장을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이 단순하게 구약의 제사장이 아니라 신약을 보니까 알게 되는 거죠. 아 마지막 아담이 또참 제사장이 그리스도라는 것에 연결이 되는 것이죠. 뭐 결론적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경은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저는 가정사역을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지금도 당대 세계복음화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윤활 목사님처럼 가정사역을 섬기고 싶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저희는 지금 당대 세계복음화를 하면서 모든 걸다 버렸어요. 나름대로. 뭐,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그리고 제가 좋아했던 사역들 다 이런 거 정리하고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당대 세계복음화. 이 부분을 향해서 모든 교육자들이 사실은 길을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다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치유라는 단어가 성경에 두 번밖에 안 나와 있지만 한글 성경으로. 하지만 치유라는 게안 필요합니까? 아픈 사람들한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예요. 너무 중요한 단어지만 사실은 치유 자체가 목적이 되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역사서를 보게 되어지면 역사서만큼 왕이란 단어가 많이 나온 책이 없어요. 그래서 뭐 구구절절한 얘기는 좀 적고요. 역사서를 보게 되면 주로 왕의 백성들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왕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어떤 왕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고 있고 사울의 출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어떤 출발로 이어지는 뭐 왕국의 통일이 되어지고 뭐 19명의 왕과 20명의 왕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서 내에도 많은 상징과 많은 예표와 많은 어떤 그 예언을 통해서 그리스도 오심을 예표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은 왕이다. 그럼 왜 구약에는 왕이란 단어가 많이 나올까? 뭐 신약과 연결해 보게 되어지면 왕 대신 왕으로 오실 참 다윗의 후손이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또 많은 그런 연구 논문이 너무너무 많고 실제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성경이 그리스도 목적적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성경은 기록되었다. 이게 모든 목회자가 모든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을 기본 잣대가 아닌가. 물론 그것을 가지고 가정사역할 수 있고 뭐 후대 사역을 할수 있고 찬양 사역할 수 있고 많은 걸할수 있지만 사실은 성경 자체가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기록되었다. 시가서를 보면 욥기부터 아가서인데요. 사실은 로마서를 읽다 보게 되어지면 실제 읽다 보니까 시편 인용이 그렇게 많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는 되게 합리적인 글이고 시편은 굉장히 정서적인 글인데 어떻게 합리적인 로마서라는 그 책에서 시편을 많이 인용할까 등등의 문서를 보고 논문을 좀 보다 보니까 그런 결론이죠. 다윗이 아삽이 고백했던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로마서에서 주장하는 뭐 칭의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근거가 된다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가서를 지금 분류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시가서와 같은 그리스도 목적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 모든 참여하신 분들이 볼 수가 있어야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기록됐다는 것을 설득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율법서가 율법서로 보이고 역사서가 역사서로 보인다라면 성경은 통이잖아요. 성경은 39권 구약이 신약 27권 이렇게 구별되어 있지만 한 통의 통.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 읽어야 되겠지만 한 통이라는 것을 이게 안다라고 말을 하면 성경 전체의 기록의 목적이 있지 않겠냐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노인가 보다라고 말을 했을 때 노인가 보다가 낙세된 책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세계대전을 벌여봤지만 전쟁을 통해서 얻는 게 뭐냐? 전쟁의 허구성을 말하려고 노인과 바다를 쓴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에게 읽히면 자기 마음대로 읽는 거예요. 그 노인과 바다를. 낚시된 책이라고 보기도 하고 낚시에 미친 할아버지의 이야기라고 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실제 그 책의 기록의 의도는 뭐냐면 전쟁의 허무성을 말하기 위해서 노인과 바다를 기록한 거예요. 그게 단편집이지만 노벨문학상 받았던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성경 또한 기록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각 권도 목적이 있지만 각 권의 목적이 모여져가지고 큰 목적을 이루고 있다. 그 목적 지점에 있어야 될 단어가 문장이 뭐냐? 그리스도 목적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사실은 27강, 12강이 정리됐다라고 저는 뭐이 부분을 주목생과 대화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지만 수년간 같이 말씀을 보고 인도받으면서 얻게 된 그런 결론입니다. 선지서는 선지자란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선지서예요. 이거 말 하나 많아죠, 뭐.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고 선지자로서 많은 역할을 감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구약을 통해서 간단하게 어떤 많은 예언이 있고 많은 상징을 보여주고 많은 사건을 보여주고 인물을 보여주지만, 그렇죠? 계속 39권이 행하고 있는 그 내용을 모아보고 많은 학자분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아, 모세경은 제사장, 역사서에서는 왕, 선지서에서 선자란 부분에 대해서 이 직분을 계속 암시하고 있구나. 이런 어떤 것들을 계속 우리에게 뭔가가 이렇게 던지고 있구나. 왜 제사장, 왕, 선지자를 이렇게 계속 말을 하고 있지? 이들 모두가 다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죠. 기름부음 받았다는 얘기는 구별됐다는 얘기고, 선별했다는 얘기고, 임명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왜 이들을
기름을 부어서 이 부분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을 하지? 라고 했을 때이 부분이 그리스도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메시아를 번역하니까 그리스도라는 의미잖아요. 헬라어고 히브리어니까. 그럼 왜 메시아, 구약에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메시아가 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메시아랑 관련된 예언들이 한 300가지 예언이 나오고 있고 실제 한번 우리가 다 한번 300개를 다 짚어본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뭐 많은 검색 많이 나와요.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예언들 300가지를 사실은 직분이랄지 예표랄지 상징이랄지 사건이랄지 각종 인물 등등을 통해서 메시아 오실 것을 예표하고 계시다. 다음은 신약인데요. 신약 내용도 뭐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27권으로 구성되었고 사복음서가 이게 좀 구성도 비슷해요. 모세오경 사복음서 하나님으로 출발하고 사복음서 마태복음은 뭐 예수님으로 출발하고 이런 등등의 부분들. 저는 성경을 쓰신 것도 기록한 것도 하나님의 계시하셨지만 성경을 모은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우리의 또 눈여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사복음서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서 뭐를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계속 초반 요한복음 이런 건 빼놓고 대부분 예수님의 초반을 보게 되면 공통적인 내용들이 탄생에 대한 부분들, 그분이 죽기 고난받는 것들, 죽음에 대한 것들, 그리고 부활에 대한 것들을 사복음서에서 사실은 많이 다루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읽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지?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서를 물론 마가복음에 승천 장면이 나오지만 역사서의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승천이 1장 초반절에 나옵니다. 초반절에 나오고 1장 8절 말씀을 백성들에게 준, 제자들에게 준 다음에 그분이 승천하세요. 승천을 경험한 그 이후에 제자들이 커져나가요. 이 복음을 들고 각 지역으로 퍼져나가거든요. 사실은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퍼져나간 게 아니라 승천, 예수님께서 눈앞에서 하늘을 올라가시는 것을 본 거예요. 그동안은 반신반의, 그동안은 뭐 어정쩡했는데 예수님께서 함께 3년 반 동안 계시던 그분이, 밥을 같이 먹던 그분이, 같이 길을 거니던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보고 구름 속에 사라진 것을 목격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들었던 그 충격이란 어마어마할 거예요. 뭐 부활은 보인 줄못 봤잖아요. 죽은 것도 보인들이 확인했다고 하지만 뭔가 어정쩡할 수 있잖아요. 근데 승천은 보인들이 함께 본 거예요, 그거를요. 그런 걸 보게 되어지면 야, 참 놀라운 거죠. 그분이 가시면 사신 얘기가 천사들을 통해서 동구대로 오겠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그 자리에서 직접 보고서다 생각을 해보세요. 안 기다리겠냐고요. 기다리자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오신다고 말을 했으니까 저분이 하나님의 진짜 맞으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재림, 재림, 재림 말을 해서 재림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봤기 때문에 그걸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들과 성도들에게 이 믿음들이 전달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드는 것이죠. 또 서신서를 보게 되면 서신서 구별도 여러 가지가 할수 있지만 통으로 그냥 서신서라고 말을 해놓고 22권 자체에서 뭘 말하고 있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냐? 주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살아간 거예요. 서신서에 계속 가득히 퍼져 있는 주여 오심에 대한 그 소망들,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으로 주여 오셉서라는 말로, 그쵸, 마라나타란 말로 딱 결론을 짓잖아요. 요한계시록도 거의 AD 90년경에 쓰였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모든 사도를 다 보내고,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기록을 하면서, 마지막 기도하면서, 마지막 쓴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했던 믿음의 고백이 뭐냐? 주여 오시옵소서예요. 이 믿음은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고, 베드로에게도 있었고 모든 제자들에게 믿음자들에게 있었던 믿음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볼때 구약과 신약이 그리스도 목적적이라고 말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이게 딱안 서면 성경을 가지고 다양한 걸 말을 해도 말을 할수 있지만 성경의 핵심이 뭔지를 우리가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흔들리면 성도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가. 저희도 교회가 이런 삶을 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교회가 잘 부흥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지난번 손승호 목사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신학교에 강의하셨는데 선교적 교회를 강의했어요. 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교회 부흥은 안 되겠네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뭐 그렇잖아요. 이게 뭐 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그렇게 심각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뭐 이해는 가요. 왜냐면 선교 주요 신 성경의 복음 말을 하면 성도가 오겠냐? 뭐가 재밌어요 하고 막 즐거워 오는데 뭐 그것도 한편으로 동의를 해요. 뭐 주목사님 표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웃는 표정 본적 있으신가요? 늘 심각하잖아요. 물론 가지고 있는 성향이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성경의 복음, 특별히 성경은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답을 딱 얻으셔야 돼요. 성경을 막 읽어가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성경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성경 어느 모임은 있는데요. 성경 좀 뭐 성경을 뭐 몇십 독, 몇백 독 있는 분들이 막 등장하고 사실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성경의 기록 목적을 모르면 그거 읽고서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도들은 성경을 몇백 독씩 읽는 사람이 발생되는데 목회자가, 교역자가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줄 만한 그만큼 우리가 있습니까? 못 읽는다 하더라도 성경의 그리스도 목적으로 기록됐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으면 뭐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라고 시작하고요. 마가복음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뭐 시작이다. 누가복음 24장인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모세의 글을 봐라. 선지자의 글을 봐라. 시편을 봐라. 나에 대해 기록하고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 20장 31절 말씀 보니까 성경 기록한 목적,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알게 하기 위한 게 아니고 물론 아는 단계를 통해서 믿게 되어지는 것이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게 성경이 기록되었다. 이 부분이 어떤 신학을 우리가 배우기 전에 이 부분이 먼저 들어가 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거기에서 모형론을 말하려고 일반계시론을 말하려고 숨없는 말을 신학적인 말을 한다 하더라도 성도를 못 살립니다. 교회가 못 삽니다. 교회가 문턱이 높은 것도 문제지만 낮은 것도 문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교역자로서 성경에 있는 원뜻을 잘 전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큰 사명입니다. 선교 이전에, 전도 이전에, 당세복 이전에 우리가 좀 기본적인 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원래 그 목적, 원래 뜻, 원래 하나님 말씀하신 그 언약을 잘 전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어떤 사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결론은 뭐냐면 구약에서는 그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이다. 메시아가 죽을 것이다. 메시아가 와서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이다. 그분이 승천하실 것이다. 또 그분이 초림하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초림 말하고 있고요. 신약에서는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을 말하고 있어요. 신약에서 구약 성경을 1800 구절을 직간접적으로 인용하고 있다는 문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신약에서의 구약 인용, 뭐, 신약의 구약 사용 핸드북, 이런 거 보게 되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구약의 인용이 1800 구절이다. 그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1800 구절을 2600, 700회 정도를 중복 인용하고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럼 신약 성경이 7900절입니다. 7900, 뭐, 57절인가 그래요. 7900절에서 1800 구절을 구약을 인용했다는 얘기는요. 거의 3분의 1을 인용했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신약 성경은 구약을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신약 성경 읽어보니까 그리스도 목적적이에요. 그리스도 목적적인 이 성경이 신약을 3분의 1을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는 구약도 그리스도 목적적이라는 이야기로 우리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 읽어보면 다알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이 전체가 260장인데요. 229장 정도에서 구약 성경을 두절 이상씩 매 장마다 인용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거 알려고 이거를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몰라요. 알면서 이거 발견을 하고 문헌들을 보고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하면서 더 확신이 되는 것은 성경의 그리스도 목적적인 맞구나를 결론이 내려지는 거 있죠. 성경의 복음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치유가 복음이래. 아, 치유가 복음일 수 있지, 아픈 사람한테는. 여러분, 구약은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달하고 있어요. 신약,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왜? 본인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에 본인을 전했지, 사실은. 그렇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에서만
그리스라는 단어가 524구절이 나와요. 이건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362회가 나와요. 근데 신약에서 그리스라는 단어만 524회가 나온다고요. 이거는 정량적으로 봐도 저자가 가장 많이 말하는, 강조하는 말들이 가장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파편적인 27권의 말씀을 쫙 모아서 한번 쫙 짜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이게. 작은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어떤 분들은 마귀 얘기를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 사탄, 귀신 얘기를. 여러분, 사탄이라는 단어가 15번밖에 안 나와요, 구약에. 신약성경에 34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 복음 설명하는 그 로마서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어떤 분들은, 근데 어떤 교단은 입만 열면 사탄 마귀라고 말하는데, 왜 복음이 크게 전달돼야지 자꾸 사탄 마귀를 운운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어쩌다가 마귀를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아니란 이야기는 원래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다는 말을 전제하는 것이잖아요. 그 중요한 것은, 아니, 민주주의가 좋은 걸 말하면 되는 것이지, 왜 공산주의를 막 경험하게 하면서 민주주의 설명하냔 말이야, 굳이. 복음은 큰 겁니다. 담배 끊는 것도 성하고, 술 끊는 것도 성하지만, 제일 큰 성한 뭐냐면, 이 복음이 점점점점 커져 보이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있지 않으면, 한평생 목회를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이거를? 제가 목회를 경력은 짧습니다만, 현장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아, 교회가 쉽지 않구나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앞에 계신 선교사님들한테 너무 존경스럽고, 제 친구가 선교사예요. 선교사고 지금 니카라구아, 미국, 뭐 태국, 키르기스스탄 많이 나가 있습니다. 뭐 형편에 너무 잘 알고 너무 잘합니다. 어떤 선교사는 정말로 정말 너무 화려하게 사시고요. 어떤 선교사는 너무너무 고생들 하시는 것 있다는 거잘 알고 있어요. 한국계 목회자가 더 힘들다는 거잘 알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다 차차고라도 그 모든 자들이 알아들래. 성경을 들고 있는 이상 성경에서 말한 뭘 말하는지 어떻게 기록되는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가 믿음을 좌우하고 방향을 좌우하고 모든 걸 좌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응답 받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의 교회가 많은 기적 가운데 많은 역사를 보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경의 복음이 없이 그런 게 노출이 되어가지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을 하면 어느 순간에 어느 날그 대가를 우리가 먹게 되어질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가난한 자가 복음에 행복하면 큰 어마어마한 부자를 만나서도 행복하게 하나도 쫄리지 않게 복음을 전하면서 당신 이 복음 믿어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학생들이 교수님에게 복음 전하는 걸 봤어요. 너무 살벌한 얼굴 같지 않고 편안한 얼굴로 교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이들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행복하려면 복음이 원래 무엇인지를 성경에 있는 복음을 잘 드러낼 수 있어요. 저는 복음은 행복하려는 거라고, 물론 행복의 기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이 정말로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복음이 정말로 세계를 살리는 일이 맞다라면, 이게 정말 답이 된다라고 말을 한다면 내가 기뻐요, 내가. 제가 당대 세계복음화 생각하면서 가끔 한동안 가 어떤 고민이 있어요. 뭐냐면 복음이 무기가 되는 것 같은 거야. 이것도 몰라? 예를 들면 이것도 몰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성경 통독 많이 한 분들이 몇번 읽었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아야 1000번을 읽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실제 이 복음이, 성경의 복음이 성경서 말하고는 하나님의 가장 뚜렷한 뜻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성도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자 모든 선교사님 모든 분들이 성경은 그리스도 목적적이다. 아유, 그걸 누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안다고, 사실 모르고 있는데 안다고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희 수많은 분들을 봤어요.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막상 복음을 전해보세요. 3강을 전해보세요. 뭐 4강을 전해보세요 하면은 단번에 알아요. 아, 이분들이 다른 걸 많이 했구나. 이거는 이게 성경 구절만 나열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설교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내용들이에요. 다른 논리를 묶어놓은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성경 구절만 나열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말하는데 내가 뭔가가 나한테 맞는 옷 같지가 않고 남의 옷을 입는 것 같다 생각을, 우리 아픈 이야기들이에요. 저도 이말 들어야 될 대상자고, 우리 모두가 그 말씀 가운데 이 부분들을 좀 물어야 되는 거. 우리 경험을, 여러분, 이론보다 무서운 게 경험입니다. 경험. 이론은 바꾸면 돼요. 경험은 안 바뀌어, 이게.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고, 성경의 복음을 경험하고, 성경의 전도를 경험하고, 실제 현장에 나가서, 해외에 나가서, 너무 많은 것들을 봤어요.
너무 많은 것들을 보니까 성도들이 맷집이 좋아져. 그래서 웬만해서는 잘안 움직여. 이런 것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성경이 그리스도 목적적이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27강 내용들을 통해서 설득되면 좋겠고, 내가 실제 알고 있는 것은 너무 얕았구나. 이 부분들을 발견하면 좋겠고요. 저는 뭐 한국에 있으면서 제주도에 가서 뭐 열방대학도 가서 한국에 있는 많은 선교단체 동아리 무슨 큰 연구소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게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감사한 일이고 한편으로는 참그 열심이었다. 근데 이 성경의 복음을 알고 나면서부터 아 그렇지. 열심히 뭘 하는 것보다 성경의 복음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날 피곤한 시간에 모여서 제 말씀들을 보는 것이 쉽진 않지만 그리스도를 목적적으로 기록되는 성경을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성경을 보는 그 믿음. 성경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쓰여졌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이렇게 믿어야 성경이 하나님의 뜻대로 보여집니다. 많이 있잖아요. 뭐 이런 무슨 뭐 구속사적으로 보고 무슨 모형론적으로 바라보고 많은 거로 바라볼 수 있지만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구약과 신약이 똑같이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되었다. 그렇죠? 다음 내용 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구약 신약을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고요. 오늘 이렇게 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는 화면이 작은데요. 우리 27강 내용이요. 10강까지 보면은 성경의 뭔지를 말하고 있고요. 성경에서는 복음을 말하고 있죠. 제일 먼저 설명하는 복음이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다. 3가고요. 4가 보니까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는데 그들이 불순종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문제가 시작돼서 인간의 상태가 사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메시아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요약입니다. 이게 10강까지 내용입니다. 또 내용 보니까 11강부터 20강까지인데요.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고 신약에서는요.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사복음서부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태어났고 저렇게 죽었고 저렇게 부활하고 저렇게 승천한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12강, 예수를 어떻게 알고 믿어야 되는가? 참된 왕으로 믿어야 되고, 참 제사장으로 믿어야 되고, 참 선자를 믿어야 되고, 그분이 신약에서 십자가 부활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가 누구냐?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 라고 19강에서 말하고 그를 영접. 이게 20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접한, 진짜 영접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다 끝났다라고 믿는 사람,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또 믿는 자의 삶이 뭐냐? 다 끝났다고 믿는 것이죠. 또 육신의 육신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활용해서 무엇을 얻어내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 가지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충 교재들 대부분 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에 대한 초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강의가 들어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하시는 역할, 성자 하나님 하시는 역할,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믿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또이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우리 세대 이를 세계복음화를 향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고 모습이다라고 본 27강이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요, 이 교재, 이 강의 내용, 그 제목을 다 외우세요. 외워질 거예요. 외워질 건데, 맥락을 좀 보시면 좀 외우기 쉽습니다. 잘안 외워져요. 어떤 건 좀, 이거 중복된 거 아니야? 이건 좀 제목이 불편한, 그럴 수 있는데, 뭐, 그 상관없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 부분을 좀 외우시면, 이게 윤곽이 보여요. 이게 10과까지는 구약에 대해서 말하고, 이게 핵심 장이 요 장이겠구나. 11강부터 20강까지 이 내용들이 신약에 추징해서 물론 구약을 인용하고 있지만 말을 하고 있구나. 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음을 이 교재를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져 있으면 잘안 보이니까 한번 쭉 보시면서 성도들을 도와야 되고 섬겨야 되고 또 이것을 각 지역에서 각 나라에서 동기들끼리 관련된 분들을 섬기는 차원에서 이렇게 윤곽을 외우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또 이게 어려운 단어도 아니고요. 좀 그런 시간이 있으면, 성경의 복음, 그리고 27강의 교재 내용들이,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이 교재를 통해 성경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구나. 성경의 전도를 설명하고 있구나. 저는 간간히 쓰는 말인데요. 이게 성경의 믿음이구나라고 좀 우리가 좀 이게 가슴에 좀차 있다라면 이 복음을 설명하는 게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300가지 메시아 예언이 또 메시아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신약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어떤 면에서는 구약성경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구약이 예언이라면 신약이 성취잖아요. 신구약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전체가 꿰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때 알게 되는 기쁨과 그때 알게 되는 그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 감동이 우리에게 넘칠 때이 복음을 감동 있게 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학문적으로 접근해서 될 일도 아니고요. 그렇죠? 학문을 통해서 성경을 다알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이 모든 이제를 참여한 분들에게 가득해지면 좋겠고, 또 우리 많은 또그 주변 우리 지체들에게, 또 교회들에게, 또 나라들에게, 대륙들에게 전달되고 또 적용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는 믿음 가운데 믿음이 자라게 하시며 또 섬기고 있는 모든 교회와 현장과 나라와 대륙들 가운데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많은 것들을 또 구현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성경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남게 하시고 이 고백 가운데 모든 것들을 풀어나가기에 부정 가없도록 도우시며 하는 사역과 돌보는 교회와 돌보는 지역과 돌보는 나라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를 바라보게 된담을 대해 주시옵시고 죽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또 전달하며 한 인생이 주님께 이끌려지게 부정카없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에 사로잡혀 이끌리게 부정카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 놓고 감사함을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